고창 복분자와 수박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. 올해로 16회째인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는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수 밀원에서 열리며 수박 빨리 먹기와 복분자 조격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. 또 수박과 복분자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축제 기간 고창군 복분자 클러스터에서는 농촌을 소재로 한 농촌 영화제도 23일까지 열립니다.